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미세먼지에 대응할 기술적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미세먼지 연구소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내에 설립되며 황성우 종합기술원 부원장이 연구소장을 맡아 미세먼지 연구를 이끌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기업의 혁신적인 연구 역량을 투입해 사회적 난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 연구소는 우선 미세먼지의 생성 원인부터 측정과 분석, 호집, 분해까지 전체 사이클을 분석하고 단계별로 기술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